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에 있어서 상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영상은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를 위한 총 3가지 팁이 공개됩니다. 그럼 초급자 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급자 팁, 스쿼트에 있어서 과연 스쿼트를 할 때 상체를 쓸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당연히 상체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다리를 써야 되고 풀업을 할 때도 다리에 힘을 주고 풀업을 해야 풀업이 잘 됩니다. 그렇다면 스쿼트에 있어서는 과연 상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는 레그프레스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그프레스와 스쿼트를 비교해보면 레그프레스의 중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상체가 단단한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쿼트보다 레그프레스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체를 레그프레스에 기대는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만 시킬 수 있다면 레그프레스처럼 스쿼트의 중량도 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레그프레스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스쿼트를 할 때도 온 몸을, 상체의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치 등 뒤에 판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을 강하게 쪼아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제가 스쿼트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등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너무 짧아서 못 보셨다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스쿼트를 할 때 등을 강하게 쪼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처럼 스쿼트를 할 때는 등을 강하게 쪼아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영상과 같이 등을 강하게 쪼아주지 않고 한 경우는 팔이 뒤로 뜨게 되면서 등의 긴장도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을 강하게 아래쪽으로 수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등은 팔이 들렸을 때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수축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등 운동을 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서 보시듯이 랫풀다운을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당기게 되면 등이 최대로 수축하게 됩니다. 반대로 페이스풀을 하는 것처럼 등을 당기게 되면 등이 많이 수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은 아랫방향으로 당기면서 수축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등은 어떻게 강하게 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수축시킨다는 느낌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밴드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밴드를 몸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이때 밴드를 잡아당길 때는 아래쪽으로도 당기지만 살짝 앞쪽으로도 당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듯이 밴드가 휘게 됩니다. 이렇게 휠 정도로 바벨도 강하게 몸쪽으로 견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밴드를 당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쿼트에서 체스트 업이라는 큐는 사실은 어쩌면 등을 강하게 쪼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쿼트에 있어서 상체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체스트 업만 하라고 큐를 내리는데 사실은 체스트 업뿐만 아니라 등을 강하게 수축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등을 강하게 쪼우는 방법의 두 번째로는 바벨의 그립을 좁게 잡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듯이 바벨을 너무 넓게 잡았을 경우에는 등의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립을 점점 안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등의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천드리는 것은 모빌리티 운동을 통해서 바벨의 그립을 점점 안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빌리티 드릴을 무시하고 스쿼트를 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모빌리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쿼트를 할 때도 상체의 모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하므로 모빌리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중급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너무 짧았다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이번 두 번째 중급자 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등의 익스텐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예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굿모닝을 하거나 백 익스텐션을 하거나 하게 되면 등의 수축으로 인해서 상체의 각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연 저희가 등을 뒤로 펴는 힘에 의해서 바벨을 들 순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고안된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기술은 중급자용이므로 충분히 스쿼트가 마스터되지 않았을 시에는 따라 하시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중급자용 테크닉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아래로 내려간 다음 일어날 때 등을 의도적으로 뒤로 넘겨줍니다. 마치 백 익스텐션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굿모닝을 하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힙을 이용해서 힙을 앞쪽으로 강하게 민다고도 생각을 하면서 마치 바벨을 뒤로 던져버린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눕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러한 동작은 머릿속으로만 일어나지 실제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속에 큐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자신만의 테크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잘 살펴보시면 저는 다리만을 이용해서 바벨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와 등까지 함께 이용해서 바벨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등의 익스텐션 기능에 의한 중급자용 스쿼트 팁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급자용 스쿼트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영상을 보면서 스쿼트를 할 때 상체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 굉장히 주의하면서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조금 짧긴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짧았죠? 이번 스쿼트 테크닉은 약간 어깨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깨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다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하다가 올라올 때 보면 팔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부터 팔이 왜 부르르 떨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드리자면 이것은 굉장히 고급자용 팁이므로 섣불리 따라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 요구되어지며 이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방법이므로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숙달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기를 금합니다. 자, 그러면 스쿼트를 할 때 첫 번째로는 등을 마치 레그프레스의 뒷판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수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의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조금 더 무게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깨 위에 강하게 견착되어 있는 이 바벨을 어깨를 이용해서 살짝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벨을 대신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스쿼트를 하면서 일어날 때 마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벨을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벨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면서 그 가속력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바벨을 이용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위로 올라갈 때 오버헤드 프레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에 무게가 있을 경우에는 오버헤드 프레스가 되지 않고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숙달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스쿼트에 있어서 상체 사용법을 초급자용, 중급자용, 고급자용으로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급자용으로 가르쳐드린 팁은 반드시 누구라도 마스터해야 될 팁이므로 꼭 연습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며 중급자용과 고급자용은 굳이 파워리프팅으로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분이 아니시라면 약간은 조금 이런 게 있다라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실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들이고 저만의 팁이고 제가 수년간 스쿼트에 대해서 공부해오면서 알아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단기간에 자신의 스킬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조금 조금씩 갈고 닦아나가는 그런 기술로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마스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스쿼트 상체 사용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응원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